어떤 답변이 왔냐면 자 김학임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만 하십시오. 그 답변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필요한 자료 말씀하십시오. 검열이 너무 심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 자꾸 매도를 하십니까? 검열이라니요. 의사진행 발언을 적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의사진행 네, 발언을 하는데 네.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제동을 걸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미디어 오늘. 네 장관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석하십시오. 네. 의사지 김성환 처장님이 계속 계세요. 아니 그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니까 네. 아닙니다. 자 장관님 인사하십시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아니 뭐 2, 3분 정도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위원장님에게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직접적으로 한 장관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네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동관 뭐 사실상 방통위원장 내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정순신 국수본부장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뼈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눈앞에서 놓쳐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천편일률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이런 똑같은 대답이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답을 안 주니 저희가 우회로를 통해서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하나고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냐면 자 김학임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만 하십시오. 그 답변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필요한 자료 말씀하십시오. 검열이 너무 심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 자꾸 매도를 하십니까? 검열이라니요. 의사진행 발언을 적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의사진행 네, 발언을 하는데 네.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제동을 걸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자료부터 자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여튼 교육부 교육청 하나고는 줬습니다. 법무부는 한 장도 주지 않았어요. 이건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한동훈 장관의 말과 배치가 될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지난 3월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정순신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이 발언과 너무나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왜 다른 부처는 주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안 주는지 저는 그 비밀주의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제가 한동훈 장관이 앉아있는 곳에서 좀 공개를 촉구한다는 말로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 건데 안전적으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오늘 강사원과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부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 27일입니다. 지금 3개월이 넘도록 법무부에 대해서는 현안 질의를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다 검찰 법무부가 가장 중대하고 시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해서 질의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이러다가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 것은 10월에 국정감사 1년에 딱 한 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국회 법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아니 국민들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의무, 질문할 권리를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항상 양자관사의 합의하에서 진행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지만 현안 질의에 대해서 좀 더 풍력지에 그리고 자주 제한 없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장께서 보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자, 현안 질의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님들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